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이에요. 우리 아기들 100일이 좀 지나고 나서 특히 120일, 4개월이 지난 아기들 젖 먹기에 참 집중 못하죠. 엄마들이 너무너무 근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 왜안 먹지? 젖병을 바꾸면 먹을까? 더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분유를 바꿔볼까? 단유를 해볼까? 정말 오만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만, 딱히 바꿔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기를 엄마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먹일 수 있고 아기에게 먹는 즐거움을 또줄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 문의 주신 거를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전 사는 125일 남자아기 엄마입니다. 지금 완무 중인데 아기가 요즘 젖을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서요. 5개월 차 완무 아기인데요. 더 먹이려고 해도 울고불고 더 먹으려 안 하고 몸을 뒤로 제끼면서 짜증을 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4, 5개월 아기들 왜 이렇게 젖 먹는데 집중을 못하고 잘안 먹을까요? 성장 정체기이기 때문이에요. 아, 열심히 먹지 않는 기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저의 새 아이들도요, 4, 5개월에는 참 먹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평소 먹는 양이 한 번에 120ml 정도를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유식이는 60ml 먹고 땡, 80ml 먹고 땡인 거예요. 엄마들, 애기 막 소변량 줄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저도 역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간이 한 1, 2주 정도로 좀 짧았어요. 짧았던 이유는 아기의 기분을 굉장히 잘 맞춰주었기 때문인데요. 아기를 키울 때 사실 제일 힘든 기간이 아주 어린 신생아 이후로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뒤집기도 막 하고요. 또 자다가 뒤집으니까 또 자주 깨고요. 또 이가 이 잇몸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앓이도 하고요. 그러니까 밤에 깊이 잠도 못 자고 통잠 자던 아기가 갑자기 깨기도 하고요. 낮에 너무 안 먹어서 밤에 막 먹으려고도 하고 엄마들이 그동안 잡아온 스케줄들이 막 깨지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봐요. 태어나서 3개월까지는요. 아기들의 감각 중에 최고의 감각이 미각과 후각이에요. 엄마 젖 앞에 가면은요, 잠을 자느라기 눈을 감고 있던 아기들도 갑자기 입을 이렇게 벌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미각과 후각이 최고이기 때문에 엄마 젖 냄새를 맡고 입을 아 하고 벌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도 시원하게 입을 벌려요. 그래서 아기가 먹고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각과 후각이 최고적인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3개월 이후 4개월에 접어들면 이 감각은 줄어들고 어떤 감각이 두각을 나타내냐? 바로 시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컬러가 보이고 완벽하게 컬러가 보이고 초점이 맞기 시작해요. 이제 초점이 맞으니까 아기들은 어때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막 둘러보고 막 바빠요. 이것저것 보느라 바빠요. 아기들의 마음은요, 이 세상이 너무 경이롭고 신기한 거예요.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막 이래요. 엄마가 아기의 발달을 모르고 아기의 성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아기와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아기는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리고 엄마는 계속 먹이겠다고 하니까 아기 입장에선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 4개월 아기가 너무 안 먹더라도 우선 아기의 체중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1주당 80에서 150g씩 크고 있다면 사실 아기는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3개월까지는 주당 200에서 300g씩 컸지만 이제 4개월부터는요. 주당 80에서 150g씩 크면 아기는 잘 크고 있는 거니까 아기가 너무 안 먹더라도 체중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기에게 너무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아기의 반응을 젖거부나 유두 혼동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두 혼동은 생후 6주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두 혼동이나 젖거부, 젖병 거부 이런 걸로 보진 마시고, 네, 100일이 지나면은요, 아기들이 또 스스로 분유와 모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네, 아기들이 더 즐겨 먹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수유를 하다가요, 아기가 젖을 이렇게 쭉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더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아기는
2개월 차부터 사실 엄마의 표정을 다 읽고 엄마가 기분 나쁜 거, 화난 거다 알아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젖을 먹다가 저쪽 게 보고 싶어갖고 쭉 빼고 봤는데 엄마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뭐 무표정이야. 막 무표정이고 막, 막 한숨 쉬고 막 이러면 아기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젖을 먹은 게 뭔가 잘못된 건가 막 싶어가지고 아기는 좀더 불안해하게 돼요. 그래서 젖을 먹을 때마다 엄마가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사실 아기들은 지금 이 감정 덩어리거든요. 아기들은 사실 이성이 지금 거의 없고 완전 감정 덩어리라서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아, 내가 젖 먹을 때마다 뭐가 불편해. 엄마 표정이 무서워.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기들은 사실 이 디테일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바로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이때는 좀 여유를 좀 부려주세요. 아기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제 아기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좀 즐겁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기한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기가 딱 젖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빼. 쭉 빼면, 그래. 뭐 보고 싶어서 뺐어. 그러면서 아기가 보고 있는 것을 엄마도 함께 보면서, 저것 때문이야? 아유, 그랬구나. 아우, 그랬구나. 하면서 엄마가 그냥 좀 여유를 불어주세요. 그리고 젖을 막 열심히 물리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봐. 하고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아기가요, 좀 있다가 한 그거 한 20, 30초 본 다음에 다시 또, 하면서 또 젖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다시 물려주세요. 근데 사실 이것도 몇분안 가. 좀 있다가 다시 아기가 쭉 빼면서 또딴걸또 봐요. 그러면은 다시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어. 또 뭐가 또 궁금했어. 이러면서 해주세요. 그런데 아기가 수분이 지나도 다시 먹으려는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아기를 내려놓고요. 아기가 뒤집기를 하거든. 그냥 놀게 내버려두세요. 놀게 내버려두고 약한 10분에서 30분 사이로 시간이 지나거든 아기를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려주세요. 그러면 아기가 또 먹어요. 네, 그러면 또 그것도 몇분안 가. 좀 있다가 또 아기가 또쭉 빼요. 그럼 엄마도 여유를 가지고, 그래? 또 뭐가 궁금할까? 또 기다려줬는데 아기가 안 먹어. 그럼 또 이제 아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한또 10분에서 30분 지난 그 사이에 아기한테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먹어요.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수유 시간이 본의 아니게 길어지는 거죠.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아기들이 한 번에 쭉 먹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이 시기에는 아기들이 여기저기 너무 경이로운 것들을 보느라 그게 사실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들만 포기하지 않고 좀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고 아기한테 다시 먹이면 아기가 또 먹습니다. 이 시기에 엄마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졸려야 잘 먹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졸려야 잘 먹는 이유가 뭘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졸리면 이렇게 눈이 감기잖아요. 시각적인 그 자극들이 없으니까 아기가 그때 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요, 아기가 졸려하면 젖을 물고 자는 습관이 생길까봐 아기가 졸려하면 그냥 재우시는데 사실 아기가 소변량이 많지 않은 경우, 하루에 소변량이 너무 많이 줄어버린 경우에는 아기가 졸려할 때 젖을 물려서 시커 빨게 하세요. 그러면 아기의 성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젖을 먹고 자는 습관 때문에 엄마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잠들면 바로 유두 빼면 돼요. 근데 젖을 이제 졸릴 때 젖을 물렸는데 계속 빨고 있다 그러면 뒀다가 스르르 잠이 들면 즉시 유두를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래도 조금 더 먹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첫 번째, 어두운 곳에서 수유하세요. 커튼을 좀 치고 어두운 데서 아기의 시각적인 그런 자극이 좀 적은 곳에서 수유를 해주시고요.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큰 효과가 없다면 좀 쉬었다가 아기한테 다시 먹이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줄이거나 없애주세요. 엄마는 수유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계속 TV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도우미분이 계속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가 이러면 아기들은 그 생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유할 때좀 소리를 없애고 좀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수유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아기가 먹는 양, 젖을 빠는 시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기가 먹는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에 좀 집중해 주시면서 이 시기를 좀 여유를 가지고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아기가 영원히 이렇게 안 빨지 않아요. 또잘 먹을 때가 또 도래합니다. 결국에는 엄마 마음 지키는 것이 해답이에요. 네. 엄마가 이제 불안해버리면 사실 아기도 그 감정에 핑퐁 돼가지고 그 감정이 전이 돼요. 그래서 아기도 같이 불안해서 불안한 엄마의 젖을 빨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아기가 더디게 큰다. 그런 엄마들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 감정은요, 엄마의 감정이에요. 아기는 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아기를 계속 불편하게 하면 더안 먹는 상황이 생겨요. 이 시기에는 젖병 계속 바꾸고 분유 계속 바꾸면서 이 젖병은 잘 먹을까? 저 분유는 잘 먹을까? 내가 단유를 하면 아기가 좀더 먹을까? 막 이렇게 계속 변화를 주는 것은 이미 뇌가 성숙한 뇌로 발달한 아기에게는 좀더큰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변화에 민감한 시기예요. 그래서 변화보다는 좀더 안정감을 주는, 근데 안정감을 엄마로부터 주는. 엄마가 표정도 여유롭고 아기가 좀 덜 먹으면 그냥 우선 이렇게 좀 빼고 좀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필요해요. 아기의 하루 소변 횟수와 그다음에 주당 80에서 150g씩 크는지 네, 그것을 잘 체크하시면서 아기의 체중에 문제가 없다면 아기의 발달을 지지해주고요. 좀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성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엄마들 출생 체중부터 현재 체중까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급등기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아기들 있죠? 정체기에 좀 체중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성장이 급등한 아기들은 정체기에 조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최종 현재 체중과 출생 체중의 그 성장을 보면서 우리 뭐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기 성장 곡선들 있죠? 한번 보세요. 아기가 지금 정상 체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아기가 잘 먹을 때가 또 도래하니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정말 안 먹고 체중도 정체인 것이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기들이요, 조금 졸려할 때 있죠. 예, 시각적인 효과가 조금 줄어들 때, 그때 잘 먹이시면 됩니다. 네, 그때 젖을 좀 물려주시면 아기들이요, 시각적인 자극이 없기 때문에 좀 길고 쫙 빨아요. 수유를 시작하기 전에 네, 아기에게 많이 웃어주세요. 어떡해요? 엄마랑 젖 먹을까, 귀염둥이. 그래, 찌찌 먹자. 우리 맘마 먹고 엄마랑 또 놀자. 하면서 이렇게 아기에게요, 엄마의 표정이 즐거운 것을, 행복한 것을 아기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아기는 엄마 품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수유가 끝난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사실 끝난 게 아니죠. 중단이죠. 어쩔 수 없이 중단한 거야, 아기가. 그냥 빼버렸어. 그래도 엄마는 여유를 가지고, 다 먹었어. 알았어. 하면서 아기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선 놀아. 놀고 이따가 우리 또 먹자.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통해서 아기가 안 먹는 기간을 한 1, 2주 정도로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엄마들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언제는 했다가, 언제는 했다가 이러면은 아기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일관되게 엄마가 여유를 가지고 아기한테 감정적인 막 푸시를 하지 말고 엄마 좀 여유를 가지고 즐거운 표정을 아기에게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엄마들. 요 녀석 때문에, 그죠? 그냥, 요 녀석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해요. 아유, 그래요. 4, 5개월 아기가 엄마를 들었다 놨다 해요.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제가 엄마들 힘내시라고 팁 드렸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네. 아기들을 이때까지 엄마가 많이 푸시를 많이 하셨다면은 좀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잘 먹는 데까지. 그러니까 엄마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 네, 이제 좀몇달 있으면 이유식해요. 그죠? 이유식 할 때까지 또 이유식을 잘 먹어야 되니까 아기한테 꼭 먹는 즐거움, 엄마로부터 얻는 안정감, 그것이 제1순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네, 우리 아기들하고 같이 잘 지내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가정에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